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현재 2명당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1인 1차 시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 선택으로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실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의무 가입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책임보험 이상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11대 중과 시,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한 8대 중과 시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개인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이세 가지 특약을 넣으면 만원째 보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란 건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사고로부터 큰 사고까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지켜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단한 경미한 상해 사고로부터 병원에 딱한 번만 가도 최소 50만 원 이상 나오는 부상 위로금 특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특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위로금 특약은 제가 생각하기에 운전하신 분이라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보험료는 50만 원 세팅하는데 보험료가 40세 기준으로 만 원에서 한 1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렴하면서 좀 비싼 특약이라도 할수 있지만 내가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옆에 초보 운전자가 끼어들면 제가 방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주차장에서 빠킹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면 한 사고당 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50만 원 치고는 보험료가 월만 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에서 보면 운전자 보험은 최소 만 원만 가입하라는 등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렇게만 최소 금액으로 가입하라는 문구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만 원, 혹은 12,000원 정도 더 추가를 내고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어떤 사고든 간에 병원에 한 사고당 목 잡고 누등 통원 시에 한 번에 가든 간에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면 누구나 가입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특약은 솔직히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치아보험처럼 어깨 누적을 안 보고 보험회사 여러 군데에 중복해 가입해서 몇백만 원씩 지급을 받곤 했었어요. 부상 위로금 또한 손해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70만 원, 현재 50만 원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요. 보험회사가 보장 한도를 계속 낮추는 건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치아보험과 호구 유사함 특약처럼 계속 한도가 낮아진다는 이런 특약은 집중해서 가입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상 위로금은 중대한 사고인 1등급까지 등급별로 차지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고로 인해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분류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14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제가 도표로서 나왔는데요.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는 전치 2주부터 3주에 진단을 받았을 때 거의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나옵니다. 예, 14등급은 뭐 단순한 타박상, 제가 흔히 말씀드려서 목 잡고 누우면 14등급에서 12등급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4등급은 뭐 간단한 타박상이고요. 13등급도 똑같습니다. 12등급까지 뭐 척추의 염좌, 3cm 미만의 안면부 열상, 그리고 외상성 급성 스트레스. 그래서 12등급 같은 경우는 내가 타박상이 있는데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아프다 이런 의사들한테 감정을 호소하면은 12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 위에는 11등급은 대표적인 건 뇌진탕이 있습니다. 그 10등급은 뭐 관절의 혈관염증, 그리고 뭐 수족이나 골고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가 10등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등급부터 10등급인데요. 10등급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9등급은 이제 안면부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골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가 9등급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10등급부터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골절 상태가 10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서부터 20번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흉쇄관절 탈구, 흉골 골절, 이런 부분이 9등급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8등급은 습관절 십자인대 부분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리고 8등급은 뇌동상으로 인해서 신경안정 증상이 경도인 상해, 아니면 외상성 시신경변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상악골, 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뭐 치아 부분에 뭐 안면 두개골, 골절 이런 부분이 이제 8등급에 포함이 되고요. 7등급은 대표적인 게 쇄골 골절, 뭐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이런 부분이 7등급에 포함이 됩니다. 내용이 무지 많죠.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네요. 그 6등급입니다. 6등급은 여기서 1번부터 22번까지인데요. 뇌손상으로 심경화체 증상이 경도인 상해. 그래서 정말 심하게 뇌손상으로 심한 전 상태, 경도인 상태를 6등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심장의 타박성. 네. 그리고 여기 10번에 보면 경과적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외상 9번, 외다성 상부관절 외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척추, 추부벌, 골절, 그리고 요골 경부 골절. 이런 부분들이 6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다음은 좀 심한 상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등급부터 5등급입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11번서부터 27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급에는 1번부터 3급까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들었던 단어가 15번이죠. 수근절 골절, 탈구를 동반한 상해, 그리고 16번,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손실로 재적합술을 시행한 상태. 이런 부분이 4등급에 포함이 되고요. 5등급은 이제 뇌손상으로 심경화체 증상이 중증도에 해당하는 상해. 좀 전에 6등급에서는 이제 경증이었고요. 중증도는 5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점 심해지죠? 네. 그 다음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입니다. 1등급이 가장 이제 위험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고요. 1등급에 포함이 되면 최고 4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급은 뭐 3천만 원, 3등급은 이제 점점점 내려가고요. 12등급부터 14등급이 최소 목 잡고 누우거나 단순한 타박성 아니면 뭐한 번이라도 정말 통원 치료했으면은 무조건 14등급 나와서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무조건 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1등급부터 11등급까지는 그렇게 뭐 내용을 안 알아도 상관없어요. 큰 사고로 인해서는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1등급부터 11등급까지는 그냥 진단 금액을 정액담보로 보장을 받으면 돼요. 근데 12등급부터 14등급은 경미한 사고, 2주에서 3주 이상 뭐 타박상, 아니면 염좌, 아니면 2주 이상 입원 또는 뭐 급성 뭐 이렇게 스트레스성 그런 부분이 있으면 12등급이 나와서 50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쭉 이렇게 그냥 내용을 보시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내용들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카페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를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설명드리면서 아리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간단한 사고 및목 잡고 드러누우거나 혹은 전치 2주서부터 3주 정도 진단을 받으면 12등급부터 14등급까지 받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소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것이며 점점 심한 사고로 이어진다면 1등급부터 11등급까지 정액 보상으로 최고 4천만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No. 자동차 보험에서만 혜택을 받으시려고만 생각하는데요. 타인의 잘못은 대인대물, 그리고 제 잘못은 자차나 자손, 장애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그 외에 경미한 사고로부터 중대사고까지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에 운전자 비용 담보만 넣으시는 것보다는 그 외적으로 부상 위로금을 저렴하게 하나 정도 넣으신다면 운전을 하실 때 보다 안전하고 뿌듯하게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부상 등급 및 부상 위로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